보험 들기 딱 좋은 날씨네. 들어와 들어와.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봐 물어 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줄 방구석 보험연구자 김조혜입니다. 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상품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은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험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 좀 아는 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험을 직접 만드는 분은 진짜 처음 봬서 너무 신기해요. 제 보험을 제발 부탁드려요, 언니. 그럼요. 보험이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실비는 꼭 가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초혜 씨는 옷 살 때 어디서 사요? 뭐 백화점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아울렛 갈 때도 있고요. 보험도 옷 사는 거랑 비슷해요.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브랜드랑 상품한 가격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면 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맞아요, 설계사. 근데 설계사를 어떻게 만나요? 우리나라에 설계사분들이 4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엄마, 후배, 친구, 동생, 둘째 이모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지인 중에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 제 지인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없으시다 그러시면 원하시는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면 설계사분이 몇 시간 안에 전화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실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1대1 상담도 가능해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 보면 계약 변경이나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옆에서 세심하게 다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보알못인 사람들한테는 진짜 딱이겠네요. 초희 씨처럼 보험을 처음 가입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설계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보험료를 한 월 30-40 정도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보험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 정도 내기엔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하면 그 정도 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초희 씨, 옷 사실 때 계획 없이 가시면 어떻게 되죠? 엄청 지르죠. 그쵸? 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시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보험 가입하러 가시기 전에 나만의 적정 보험료를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딱 생각을 하고 가셔서 설계사분께 말씀을 해주시면 설계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실 거예요. 초희 씨, 그거 알아요? 은행에서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은행 갔을 때 이렇게 번호표 누르는 거에 창구에 이렇게 보험 이렇게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누르고 가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자제품 사려고 대형마트에 가는 것처럼 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았으면 은행 간 김에 보험까지 같이 들었을 텐데. 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 모든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농협은 전국 지방 곳곳에 5천여 개 가까이 되는 농협과 축협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마트 갖다 들리시고 병원 갖다 들리시고 이렇게 동네 사랑방처럼 보험물랑 은행 보물을 같이 보시곤 해요. 그러면 보험 창구에 계신 분들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설계사분들처럼 보험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농축협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담과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농축협은 은행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가능하시지만 계약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수령할 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창구에서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갔다가 보험까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신세계인데요? 들어와 들어와. 언니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하나? 맞아요.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말해요. 어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이니까 훨씬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계사를 직접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설계사분들의 별도 설명 없이 스스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품보다는 해외여행자 보험이나 실수오래보험, 암보험처럼 비교적 간단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저희 물어보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많으니까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도 매우 발달돼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개인정보 한 세네 개만 남기시면 전사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추천도 해주시고 가격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가입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렇게 가입하셔도 돼요.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하는 보험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쇼호스트분들이 나오셔서 귀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런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이 보험이 막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입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만 주의하셔서 만약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딱 홈쇼핑에 나왔다. 그런 경우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희 씨,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추희 씨는 어디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너무 보알못이라 은행 가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사분 통해서 가입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보험을 어떤 채널로 가입하셔도 보험 상품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꿀팁 뭐였죠? 나만의 적정 보험료를 세우고 가셔서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할게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봐 물어보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